only one time. So, to introduce the제가 피어스 칼리지에서 1986년서부터 97년까지 가르쳤어요. 수채화를.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좋은 빌딩이 없어갖고 하이스쿨을 빌려서 그 방에서 가르쳤거든요. 비알롭 하이스쿨에서.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빌딩에서 또 초청을 받아서 전시를 하게 돼서 너무 감격합니다. 그리고 그림 자체가 여기 보이는 거는 이것저것 소재가 틀린 거를 보여주기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보였지만은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목단이에요. 우리 어머님이 5월 달에 생신이셨는데 5월 달에 목단꽃이 많이 피잖아요. 근데 이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으로 100개의 목단을 그려서 어머니를 리스펙트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목단을 많이 그리고 있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국에서 준비한 목단 핀 그런 걸로 목단을 제가 소재로 많이 쓰고 있어요. 근데 오늘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건 1등 받은 거예요. 근데 잎사귀가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리스펙트 안 하고 밟고 댕기잖아요. 근데 저는 잎사귀로 인해서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리스펙트 해주고 싶다는 그 상징으로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돼도 리스펙트를 해주고 싶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잎사귀를 그린 거고요. 또 까마귀는 저를 상징하는 의미로 까마귀를 잘 쓰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까마귀 자체가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생명력과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까마귀를 가입했다 그래요. 같이 그린 거고요. 그리고 까마귀가 잎사귀를 제치면서 이렇게 찾는 거, 뭐를 찾고 있나.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 아니에요. 그러니까는 문화를 잃어버린 거를 찾고 있다는 걸로 해서 타이틀을 Lost라고 했어요. 그리고 보시면은 많은 목단인을 그린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또 여기 옆에 두 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금방 그린 건데 어머니의 그 인생이 좋으셨다는 거 또 그분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한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서 그린 거고요. 저쪽에 연어라고 해요. Salmon. Salmon이 그 어려운 강물을 타고 올라오는 그 살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표현한 거고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여기 화랑을 채웠습니다.
KBS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.